안녕하세요. UTV 빠삭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진짜 한다고? 도쿄 전력은 12일인 오늘 오전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운전은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앞바다까지 오염수를 밀어내는 펌프의 성능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위한 것인데요. 약 2주일에 거쳐 진행됩니다. 시운전이기 때문에 진짜 방사성 오염수를 사용하진 않고 먼저 일반 담수를 바닷물과 섞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시운전을 마치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이달 발표될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어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나 되는 세슘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